반갑습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왔죠. 지금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카페에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카페를 잘 다니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제가 평일날 오전에 양산 상북면에 있는 흑내음이라는 카페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둘러보시는 것처럼 그 마당이 넓어요. 주차장도 넓고 입구에 딱 들어서면 이렇게 리트리버 세 마리가 있거든요. 이 사장님이 키우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둘이는 모자관계입니다. 모자관계고 저 뒤에 검은색이 아빠인 것 같아요. 네. 자, 입구에는 이렇게 해바라기 있고 정원을 넓게 꾸며놨어요. 그런데 이 정원을 누군가가 뭐 엄청 그 힘을 많이 쏟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놔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원도 적당히 넓고 이쁘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우선 이제 그 시내에 있다가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산하고 좀 어우러지는 느낌이고요. 카페 외벽이 좀 특이한데 여기가 원래는 토속 음식점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인수해 가지고 조금 꾸며서 카페를 만들어 놔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여기 앞에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놓은 이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눈도 피로하지가 않고 걸을 때도 있고 이렇게 조형물들도 좀 배치를 해놨고 천천히 이 곧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굽은 길을 걸어서 카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이 와도 봄 특히 또 가을에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애기들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면 사진 찍기는 좋을 것 같고요. 카페 입구입니다. 입구에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연못을 만들어 놨고요. 물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안에 조그만 고기들도 살고 있고요. 자, 여기를 통해서 안에 들어가면 자, 안쪽에서 바라본 카페 내부 입구고요. 여기서 이제 좌우로 우리 이제 이 손님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홀들이 돼 있고요. 여기는 이제 천정이고요. 좀 동굴을 연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다르죠. 이렇게 방마다 이름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석계골. 여기가 그 석계 공원묘지 올라가는 쪽 길이거든요. 여기 음식점 했던 데처럼 이렇게 좌식으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밖으로는 이렇게 창밖으로 경치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놨고요. 이런 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왼편으로 쭉 이렇게 들어가면 양쪽에 그 저기를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는데요. 한쪽은 들어오는 정원이 보이는 경치가 있고요. 또 한쪽은 그 산 쪽에서 내려오는 큰 개울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은 개울 쪽이고 현재 보시는 데에서 왼편은 정원 쪽입니다. 그래서 다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즘 특히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직접 부대끼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는 이런 공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좀 어두워 보이죠. 아직 그 손님이 올 때가 아니라서 오픈 막 했던 때라서 아직 그 실내에 불을 안 켜서 그렇습니다. 밝게 이렇게 켜두면 실내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고요. 단체로 이렇게 그 일행들끼리 오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받지 않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 구조로 돼 있어요. 좀 굉장히 특이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으로 보고 야, 여기 카페가 굉장히 특이하다, 그래서 한번 찾아와 본 거고요. 이렇게 둘러보시면 4~5명 정도 이렇게 룸 형태로 돼 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게 돼 있어서 시간을 좀 넉넉하게 하고 야외로 나오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대화가 방해받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등 기대고 앉아서 얘기하고 갈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양산에 있는 흑내음. 분위기가 조금 색달라서 오늘 와봤고요. 여기서 저희는 커피하고 뭐 빵을 조금 먹고 갔습니다. 여기가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이거 개천이죠? 개천이 보이는 방 쪽에서 한번 촬영해 본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나가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평일날 시간이 돼서 한번 좀 특이해 보이는 카페를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한적한 곳, 이런 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인터넷에서 흑내음이라고 검색하시면 양산 상북에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한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더 많은 카페들을 투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